진지조기잡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안자긋 끄자그에서 이제 시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역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교재는 보시면 안 되고 자기 왼손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동작과 하나, 둘, 하나, 둘, 이 동작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동작을 연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잔, 자, 자, 손을 떼고 이게 하나가 들어가고 이 손가락이 같이 들어가면서 두 번을 내리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실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생각하는 순간 오른손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실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그냥 하나하고 둘 들어가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내려치는 여기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자, 몇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손가락이 정확하게 들어갈 것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충 들어가도 됩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시작. 시작. 이 동작을 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꽤 많이 하신 다음에 아, 좀될것 같다 싶으면 그 다음 동작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동작을 연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G에서 자안자긋 끄자그 하면서 손 떼면서 이제 C로 가는데 한 번을 치는 것이 아니라 G에서 친 것과 똑같은 그 칼리소 주법을 다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C에서도 마지막 올려칠 때는 손을 떼고 다시 G로 가고 또 C로 가고 이두 코드를 한 마디씩 계속 연속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하시면서 오른손 칼리소 주법 칠때그 모양들, 리듬들을 흐트러지지 마시고 잘 익힌 다음에 그 다음 수업으로 가겠습니다.